안녕하세요. 커피 앤 클래식의 청자 여러분, 작곡가 안성입니다. 2023년을 보내며 아름다웠던 순간이 떠올라 가슴에 작은 그리움이 남습니다. 이제 아득한 추억이 되어서 희미한 빛으로 남게 될 텐데요. 아직 남아있는 며칠 동안 더 좋은 마음과 더 좋은 추억을 만들어서 그리움이 슬픔이 되지 않고 희망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길 바라봅니다. 소중하고 아름다웠던 순간을 내 마음에 담아 2023년을 감사의 해로 기억하고 싶습니다. KBS 클래식 FM 12월 29일 금요일 커피 앤 클래식과 함께 하실 첫 곡입니다. 이호섭의 옛날은 가고 없어도, 윤희중이 지휘하는 국립합창단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이호섭의 옛날은 가고 없어도, 윤희중이 지휘하는 국립합창단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상하셨고, 바흐의 소나타 2번 시칠리아나 E플랫 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31입니다. 제임스 고레위의 플루트, 필립 몰의 챔발로, 1993년 레코딩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바흐의 소나타 2번 시칠리아나 E플랫 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31이었습니다. 제임스 고레이의 플루트, 필립 몰의 챔발로 연주였습니다. 듣고 계신 방송 KBS 클래식 FM 커피 앤 클래식입니다. 강원 영동 지역은 89.1MHz, 강원 영서 지역과 수도권 지역은 91.1MHz를 통해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간 리뷰. 2023년을 맞이한 날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올해도 이틀 남겨놓은 12월의 마지막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커피앤클래식은 금요일 이 시간 주간 리뷰를 통해 주말에 진행되었던 강원도 내의 연주들을 최대한 많이 소개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2023년은 특히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움츠러들었던 공연계가 다시 활발하게 공연을 펼칠 수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KBS 교향악단 앙상블 신년음악회를 비롯해 춘천문화예술회관 30주년 기념특별연주회, 관동 팔경의 하나인 삼척의 죽서루 국보승격기원 특별연주회, 개촌클래식축제, 교향악축제, 강릉 춘천 원주 시립교향악단과 시립합창단의 정기연주회, 강릉 세계합창대회 등 너무 많았습니다. 또한 야외 오페라 푸치니의 토스카, 문화재단 기획 초청 오페라 모차르트의 마술피리, 대관령 국제음악제, 춘천 국제고음악제 등 강원도 유수의 음악회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연주 가운데 처음으로 택한 연주는 1월 11일 수요일 KBS 춘천방송국 공개홀에서 진행되었던 KBS 교향악단 앙상블 신년음악회 실안 가운데 발트 토이펠의 스케이터 왈츠를 KBS 교향악단 앙상블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KBS 춘천방송총국 공개홀에서 진행되었던 KBS 교향악단 앙상블 신년음악회 실황 가운데 발트 토이펠의 스케이터 왈츠를 KBS 교향악단 앙상블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선택한 연주는 4월 21일 금요일 강릉아트센터에서 진행되었던 강릉시립교향악단 132회 정기연주회입니다. 정민주의자가 상임주의자가 된 이후 베토벤 교향곡을 통해 기본기를 다지고 본격적으로 음악의 깊이를 더하려는 듯 말러 교향곡을 택했던 연주회였습니다. 오늘 감상하실 곡 말러의 가곡집 소년의 이상한 뿔피리 가운데 태초의 빛을 그대로 가져온 악장입니다. 말러의 교향곡 2번 부활 가운데 4악장 아주 장엄하게 하지만 간결하게를 메초소프라노 페트라 랑 정명훈이 지휘한 서울시립교향악단의 2010년 레코딩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말로 교향곡 2번 부활 가운데 4악장 아주 장엄하게 하지만 간결하게를 메초소프라노 페트라랑 정명훈이 지휘한 서울시립교향악단의 2010년 레코딩으로 감상하셨습니다. 고음악은 다른 음악들보다 울림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음악이다 보니 고음악 악기의 특징과 음색을 잘 살려주기 좋은 공연장을 찾는 것도 큰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4월 29일 토요일에 진행되었던 신윤희 리코더 리사이틀은 KBS 춘천방송 총국 로비가 고음악 연주로 잘 어울린다는 것을 반증하듯 편안한 울림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특별히 고음악 전문단체인 카메라타 안티카 서울이 함께하여 고음악의 진수를 보여주는 공연이었죠. 신윤희 리코더 리사이틀 프로그램 가운데 감상하셨고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 3번 D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68, 2악장 쥐선상의 아리아입니다. 신윤희의 리코더, 카메라타 안티쿠아 서울의 4월 29일 KBS 춘천방송총국 로비 실황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 3번, D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68, 2악장 쥐선상의 아리아였습니다. 신윤희의 리코더 카메라타 안티쿠아 서울의 KBS 춘천방송국 로비 실황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올해 제20회 평창 대관령 음악제는 첼리스트 양성원이 음악감독으로 위촉된 첫 해였습니다. 언제나처럼 세계 유수 음악가들이 국내를 찾아 귀한 연주를 선보여 주셨는데요. 그 가운데 7월 28일 저녁 7시 반 알펜시아 콘서트홀에서 진행되었던 호세 마리아 가야르도 델 레이와 스트링 콰르텟 콘서트 프로그램 가운데 한 곡을 감상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기타리스트 호세 마리아 가야르도 델 레이는 8살 때 세비야에서 데뷔한 이후 전 세계 오케스트라의 초청으로 활발한 연주 활동을 펼치는 연주자입니다. 감상하실 곡 비발디의 기타와 현악기를 위한 협주곡 D장조 리옹 보너 93 가운데 2악장 라르고입니다. 샤론 이스빈의 기타 로렌스 포스터가 지휘하는 로잔느 챔보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비발디의 기타와 현악기를 위한 협주곡 D장조 리옹 번호 93 가운데 2악장 라르고였습니다.
샤론 이스빈의 기타, 로렌스 포스터가 주의하는 로잔네 챔보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마지막 연주에는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축제인 제26회 춘천 국제고음악제입니다. 강원도에서 국제고음악제에 관한 축제를 꾸준히 유지해왔다는 것도 고무적인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취임한 이사장 김길진 바이올리니스트는 시민과 학생 참여형 축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고 마지막 피날레를 콘서트 오페라 형식으로 하여 고음악의 다양성을 추구했습니다. 감상하실 곡 퍼셀의 오페라 아더왕 가운데 콜드송 너는 무슨 힘으로를 카운트 테너 안드레아 숄의 음성으로 감상하면서 2023년 주간 리뷰 총정리를 마치려고 합니다. 2023년과 같이 다가오는 2024년도 더 많은 다양한 연주회가 강원도 내에서 공연되어 주간 리뷰에 더 많이 연주가 소개되어지길 기대합니다. 주간 리뷰였습니다. 듣고 계신 방송 KBS 클래식 FM 커피 앤 클래식입니다. 오늘 들으신 음악의 선곡표는 춘천 KBS 홈페이지 커피 앤 클래식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함께하고 싶은 공연과 전시 소식을 올려주시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서 펼쳐지는 공연과 전시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공연 소식입니다. 춘천시립교향악단 2024년 신년음악회가 1월 11일 목요일 저녁 7시 반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됩니다. 빈 요한 슈트라우스 오케스트라 신년음악회가 1월 13일 토요일 오후 5시 강릉아트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춘천시립교향악단 제171회 정기연주회가 2월 1일 목요일 저녁 7시 반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됩니다. 연극 슈만 공연이 2월 23일 금요일 저녁 7시 반, 24일 토요일 오후 2시, 7시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됩니다. 이어서 전시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병희 작가 초대전이 12월 31일까지 예담 더 갤러리에서 진행됩니다. 유현병 문인선화 특별 초대전이 2024년 1월 5일 금요일까지 동해 보양온천 컨벤션홀 전시관에서 진행됩니다. 산과 함께 기획전 시월화 전시회가 2월 19일까지 이상훈 미술관에서 진행됩니다. 갤러리 문 기획전시 사랑의 흙 전시회가 2월 29일까지 춘천문화예술회관 로비에서 진행됩니다. 커피앤클래식 다음 주 월요일은 신년음악회 특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애청자분들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이제 2023년을 조금씩 떠나보내기 위해 마음을 준비해야 할 것 같은 주말입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다가올 2024년은 클래식과 함께 더 행복하고 건강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 연말 파티를 배경으로 한 오페라타 슈트라우스 2세의 플레더마우스 박쥐 서곡을 주빈메타가 주의하는 로스앤젤레스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도 클래식 음악으로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기술의 이상윤, 구성 이소라, 제작 윤석광, 진행의 국립강원대학교 안성희 교수였습니다.